안녕하세요.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이병옥 프로는 왼손으로 스윙을 해야 잘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왼손 못 치겠어요. 오른손으로 치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른손으로 펄펄 날을 수 있는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큰 소리를 치면서 레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왼손으로 치는 게 유리한 이유는 공이 내 몸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에서 왼손으로 휘두르면 아무래도 왼 어깨 아래쪽에서 최저점이 잡히기 때문에 공을 강력하게 누르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공을 맞추고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레슨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손으로 치고 싶어요. 저는요,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만 그냥 할 수 있고 맨날 치면 이쪽까지 치러 가면 어퍼 때리고 난리가 나요. 나는 오른손이 너무 발달해 있는데 왜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골프를 치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너무 잘 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방법 드린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잘 이 원리만 기억해보세요. 공이 가운데 놓여야 되는 건 양팔이 서로 협력을 해서 뭐 야 왼손은 좀 양보하고 오른손은 좀 네가 양보해서 더 가서 공을 쳐라. 아니면 네가 힘들어도 이렇게 돌려서 오른 어깨를 공 쪽으로 좀 갖다 놔서 치면 좀 대충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원리에서 가운데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 손은 뭐 이쪽으로 당연히 쉽게 가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말고 제가 오른손으로 진짜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은 오른 어깨가 백스윙에서 쭉 회전을 해서 임팩 순간에 최대한 공 위쪽으로 올라와야 오른팔은 오른 어깨 아래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낼 수가 있으니까 잘 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그 입문자와 초보자를 위한 레슨 시간에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임팩 순간에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오른 어깨가 공 위쪽으로 가급적 올라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하면 좋다. 하지만 정말 어렵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 어깨를 그쪽에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백스윙 크기가 뭐 많으면 좋지만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 어깨가 그렇죠. 임팩 순간에 최대한 이쪽으로 와서 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오른 어깨가 내가 오른팔을 진짜 세게 치려면 오른 어깨가 오른쪽 공 위에 올라오게 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가운데 있는 공이 너무 멀다. 근데 왼쪽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아하! 공을 오른쪽으로 옮겨놓으면 되겠네. 가운데 해가지고 맨날 치지는 못하는 거 이렇게 덤비지 말고 공을 약간 오른발 쪽으로 한 개 내지 두 개를 옮겨놓으면 내 어깨가 요만큼만 와도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겠네요.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골프는 왼쪽에서 치는 거라고 정합니까? 내가 만약에 오른발 위에서 중심을 잡고 치면은 이렇게 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왼발 디디면서 힘을 그 발력을 갖다가 오른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응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봐요. 원래 가운데 있던 공을 오른쪽에 옮겨놨어요. 그러면 백스윙으로 쫙 올라갔어요. 똑같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와서 막 힘겹게 오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로 오른 어깨가 이쪽으로 오니까 공을 굉장히 강하게 칠 수 있죠. 몸의 움직임도 크지 않고 내가 굳이 그 멀리 있는 공을 치러 갈 필요도 없고 자, 오른쪽에도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 나쁘지 않은데요? 굉장히 강하게 빡 다운블로가 들어가면서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쓸만한데? 자, 다시. 잠깐. 내가 굳이 여기에서 팍 휘두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오른발 쪽에 있으니까 스윙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오른쪽 공 위에다 올리는 거죠. 가고 공 위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 임팩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껄쩍지근한 느낌이 나요. 하, 이거 좀 안 좋아. 뭐가 안 좋냐? 스윙을 보니까 딱 치고 피니쉬를 안 하고 멈춰요. 이거는 뭐 좀 뭐 번트 되냐, 뭐 끊어치냐 이런 말 너무 싫은데. 가서 쭉 백스윙 가고 오른쪽에 있는 공 빡 치고 가서 요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 옆으로 오른손으로 치면서 피니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피니쉬를 이미 다 하고 계십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 손 위주로 치는 왼쪽 어깨를 축으로 돌리는 스윙은 여기에서 이만큼 가잖아요. 처음에 여기만 이만큼만 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이만큼 가죠. 그러니까 이만큼 와서 치고 다시 이만큼까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손은 여기서 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치고 요만큼만 가면 피니쉬를 다 한 거예요. 요만큼만 가면.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도 피니쉬를 다 한 겁니다. 하다 만 게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 만 게 아니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피니쉬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니쉬에 대한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어찌 보면 끊어치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왼쪽 스윙은 여기에서 가서 쭉 해서 이렇게 돌아야 스윙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에서 왼손은 치고 여기까지 와야 스윙이 끝난 거지만 오른손은 오른 어깨 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스윙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헷갈리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빡 친다고 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공을 원래 내 몸 가운데에서 우측으로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원래 가운데에 있을 때 이렇게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면 이때 손의 위치는 절대 불변이에요. 공이 여기에 있어도 손 이쪽, 여기에 있어도 이쪽, 왼쪽 허벅지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손은 그대로 두고 페이스만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때요?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빡 눌러치게 되면 이 공은 우측으로 팍 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스윙 형태의 궤도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른손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약간만 이 중심으로 해서 스퀘어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목 뒤로 넘어가는 팔로우스를 크게 안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닫는 게 아니라 약간만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쓰는 방법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왼손은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보면 이러한 위아래 움직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은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으로 해서 힌지 동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내가 때려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학창시절에 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럼 선생님, 야, 잡아. 그러면 선생님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칠 때 보면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가 이불을 턴다고 막 이렇게 치면 손목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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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른손은 손목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손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때려야 되는 대상, 가격을 해야 되는 대상이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백스윙 때 뒤로 젖혀지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백스윙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약간 닫는다는 느낌을 만들어 놨고 백스윙으로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드셔도 돼요. 평소대로 뭐 이걸 굳이 오른손을 꺾고 막 그런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딱 꺾게 되면 오른손이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왼손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펴는 동작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가봅니다. 여기에서 공 오른쪽 클럽 페이스 약간 닫고 그 다음에 백스윙 정상적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바로 펴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샷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막 체중 이동도 많이 필요 없어요. 오른 어깨만 살짝 갖다 놓고 젖히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이 쭉 빠져 빡 쳐진 다음에 공이 날아갈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라이버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럼 이제 드라이버는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최초의 공 위치가 왼쪽 발에 있는데 공이 왼쪽 발에 놓여 있잖아요.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그런데 분명히 가운데 있는 아이언에서는 가운데 있는 공을 우측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드라이버는 왼쪽 안쪽에 있는 공을 가운데 쪽으로 옮겨야 돼요. 가운데가 너무 버거우면 최소한 공 하나 두 개 정도만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의 위치였죠. 그리고 스퀘어 페이스를 만들었는데 공을 안쪽으로 약간 가지고 들어오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느낌. 하지만 이걸 살짝 돌려서 그거에 맞춰서 치는 거고. 그리고 오른 어깨가 상당히 이제 공 쪽으로 약간은 돌리려는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뒤로 젖히고 정상적인 백스윙. 이렇게 해서 샷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막 세게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간결하게 뻑 치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거리 손실이 없어요. 이것 또한 240이라는 숫자가 찍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쪽으로 옮겨놓고 클럽 페이스 약간 닫은 상태. 그리고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평소 하는 그 백스윙. 그리고 오른팔로 빵!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탄도가 평소 여러분들이 치는 것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높은 탄도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좋고, 탄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이 정상적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쭉 가다가 올라가면서 맞으니까 위로 딱 올려 쳐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우측으로 오니까 쭉 내려가는 형태에서 강력하게 뭐 다운 블로우 아니면 디센딩 블로우로 공을 눌러 때릴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탄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왼손 스윙보다 스윙 크기는 작지만 거리가 전혀 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7번 로프트였다면 오른쪽으로 오면 약간 내려오다 맞기 때문에 6번 로프트 정도에서 약간 서 있는 클럽 개념에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를 작은 스윙이어도 더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빅투어에서는 이렇게 치는 타법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는 그런 그린은 딱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맨날 밀고 누르면 굉장히 그 흙이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숨도 못 쉬고 하니까 숨구멍이 안 나오니까 자주 썩어요. 그럼 그린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에어리피케이션 해가지고 막 구멍도 뚫고 해서 자주 그린을 숨통이 좀 트이게 그렇게 만드는 편인데 PGA 투어나 유러피언 투어를 가면 그린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서 백스핀을 많이 먹인다 하더라도 가까운 어프로치 샷 빼고는요 다 튀어나가요. 다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탄도를 쳐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가급적 높은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최경주 프로는 미국 처음 갔을 때 3번 아이언으로 8번 아이언 탄도를 치지 못하면 경기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간단하죠. 평소에 있던 공보다 우측에다가 하나 내지 두 개 놓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 약간 닫아 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젖히고 딱 펴는 동작 그리고 큰 스윙 하지 말고 젖히고 치게 되면 굉장히 간결한 스윙으로 보낼 수 있다. 단 아무래도 로프트가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 탄도보다는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그 그린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울 수 있다 또는 그린에 올릴 수 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왼손 못 쓴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른손이 발달한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이런 플레이 하셔도 얼마든지 좋으니까 골프는요 어떻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결과 게임입니다. 명분보다 실리가 중요한 게 골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내용 아니면 좀 알고 싶은 내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호 골프학교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